분명 쟤랑 나랑 입사 동기였는데 시간이 막 흘러갔고 쟤는 실장이 되고 나는 인턴이 되어 있는 아주 잔혹한 설정의 작품 설정입니다. 네,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이 펼쳐질 잔혹한 인턴의 두 주인공이죠. 라미란 그리고 엄재원 씨, 어서 오세요. 어헤! 자, 미모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세요 언니. 그럴까? 그럴까? 안녕하세요, 저는 라미란입니다. 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잔혹한 인턴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엄지연입니다. 아, 라미란 씨는 작년에 나와주셨어요. 정직한 후보 2 홍보차. 매번 작품 하실 때마다 한 번씩 홍보로 나와주시니까. 아, 여긴 국룰이죠. 거쳐가야죠. 야, 엄지연 씨 2년 만에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컬투쇼는 1년에 몇 번씩 나와줘야지. 네, 1년에 두 번씩 나와야지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유지를 못했어요. 네. 야, 2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야, 잔혹한 인턴 바로 홍보 들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홍보 들어가시죠. 잔혹한 인턴 이제 저 미란 언니랑 제가 입사 동기예요, 회사. 회사 입사 동기야.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잘 나갔던 친구인데 이제 경단을 겪어요. 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 네, 저는 이제 쭉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이제 제가 실장님이 되고 인턴으로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잔혹해. 네, 일어나는 그 뒤에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언니. 네, 여기 읽어드릴게요. 아니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거의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죠. 네. 7년 공백을 깨고 인턴으로 컴백한 고에라가 성공한 동기 최지원에게 은밀하고 잔혹한 제안을 받으면서 겪는 내면의 갈등을 사회생활 만렙 경력의 경험치로 불태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런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어디까지 얘기될지 몰라서. 작품 설명해주세요 이러면 뭔가 간단하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이런 게 참 좋네요. 잘 정리해놨죠? 네. 잘 정리돼 있죠? 찍어가야겠어요. 곧 나와요. 이제 8월 11일 금요일. 아, 네, 그 티빙에서. 티빙의 OTT 시리즈네요. 네. 오, 이번 주네요. 네, 이번 주. 한 번에 싸그리 공개됩니까? 안타깝게도. 감질나게 공개. 안타깝게도 두 개씩. 두 개씩. 한 주에 두 개씩. 12부작이니까요. 그리고 6주 동안. 6주 동안. 부담없이 보실 수 있어요. 다 찍으신 거예요? 네, 네, 다 찍었어요. 두 개씩은 또 괜찮아요, 그래도, 그죠? 네, 두 개씩은. 네, 하나씩은 감지만 나가지고 막. 네. 그렇지, 미니 시리즈는 뭐 금토 수목 이렇게 하루 이틀 공개하잖아요. 네. 근데 한 주에 그냥 두 개가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연기 이렇게 같은 작품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영화 소원에서. 소원에서. 네. 그때. 그때. 소원이 엄마였고 저는 이제 동네 친구. 그러네. 동네 친구. 네. 네, 소원 이후로. 딱 이게 언제야? 2013년이니까 10년 만에 이제. 10년 만에? 다시. 와. 그때 또 10년 뒤에도 다시 한번 만나시죠. 네. 10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10년 만에 분기별 10년 주기로 한 번씩. 네, 또. 그때 당시에 레드카펫을 같이 섰던 이제. 너무 끔찍했어요. 왜요? 얘랑 같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네. 근데 이때 라미란 씨가 이정주 씨랑도 같이 시상도 하셨다고. 네, 시상을 했는데 네. 저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잘 안 떠는데. 이정재 시장 들어가서 거의 그 시선이 계속 그 정재 선배님에게 저 너무 저런 사진을 추천한 거 아니에요? 거의 앞을 보지 않으시고 네, 앞을 걸어가시면서 네. 옆을 보고 가시네요. 그만 보고 걸어간다. 그렇구나. 좋다. 네. 근데 이 경단녀 얘기는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갈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두 분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이름으로 나왔네. 최지원, 엄지원. 네, 저는 그 이름이 같아가지고 뭘 또 날 캐스팅하려고 굳이 이름까지 또 같게 마음을 했을까 하셨나 했는데 그냥 지원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꼭 염두에 두고 쓰셨던 거는 아니다. 아니다. 네, 어쩌다 보니 지원이다. 어떤 캐릭터예요, 최지원은?
지원은 굉장히 이제 뭐 요즘 많이 있는 싱글 워커홀릭. 워커홀릭. 일에 미친 여자. 일에 미치고 아. 회사 생활이 뭐 전부인 그런 여자예요. 네. 미혼인 여성. 네. 우리 천정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그냥 뭐 일밖에 안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아.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또 저기 이쪽에 최지원 씨가 그러면 드라마 상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입고 나오는 여러 가지 네, 그 룩이라든가 룩. 어머, 네. 그런 것들은 또 유행도 할 수 있고. 네. 일밖에 안 하니까 사실 그 옷, 돈을 쓸 때가 출근복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 룩이 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남이란 씨 좋겠다 그딴 것도 보여주고. 좋겠다 오피스 룩도 보여주고. 남이란 씨는요? 아 저는 네. 고혜라. 네, 고혜라라는 인물은. 아, 이름에서 느껴지네요, 약간. 고해라. 못 먹어도 앞으로 간다. 오, 고해라! 오, 해라!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조금 진취적인. 근데 7년의 경력 단절을 겪게 되죠. 근데 명단요. 그게 가장 많은 부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맞아. 여성분들이라면 뭐 직업 생활을 하다가도 뭐 어떤 인생에 큰 또 변화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결혼이든 그렇죠. 뭐 출산이든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사실은 원치 않게 경력 단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라서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곳에 문을 두드리다가 네, 이게 최지원 옛날 입사 동기가 있는 회사로. 회사에 인턴으로 아. 네, 정직원도 아닌 인턴으로 네,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친구가 어떻게 보면 동기 친구잖아요. 친구랑 같이 있으면 더 티격태격일까 아니면 친구가 좀 안쓰러워 털어주는 끌어주나? 그게 궁금하거든. 근데 입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자리가 이분은 실장님이고 제가 끌어줘요 많이. 저는 왜 이래? 아 그렇죠. 아, 따뜻하게 끌어주죠. 엄지호 씨. 그럼 그래야지. 네. 엄지호 씨 따뜻한 분이. 잘 끌어줘.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끌어줬다고 얘기하는데 네. 한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어? 왜 잔혹한 인턴일까? 기대됩니다. 궁금하네요. 고혜라 씨 남편 역으로 이종혁 씨가 나오는데. 캐릭터 이름이 공수표예요. 공수표. 공수표를 날리시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어울린다. 이종혁이란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린다. 저희 드라마에서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이름은 네. 공수표지만 네. 저한테는 백지수표 같은 남자예요. 어머. 네. 왜 감싸요? 예? 네? 왜 남편이니까 감싸요? 남편이어서? 아니 근데 이 남편의 그 입장도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런 걸 보면 이 사회생활이 회사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녹록치 않고. 네. 아니 저는 그냥 그 공수표라는 이름이 이종혁이라는 친구를 제가 잘 알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 아. 그냥 이종혁과 너무 잘 어울린다. 예예. 예. 이종혁이 던지는 멘트들이 공수표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건 있어요. 아, 그냥 캐릭터상이 아니라 그냥 몰래 예, 예, 예. 모습이 예. 그냥 툭툭 던져요. 다 공수표 날리고. 워낙에 이종혁 신앙은 학교 동창 시죠. 네, 동기예요. 동교. 아, 그럼 워낙 친하시겠네요. 아니 뭐 근데 뭐 막 친한 네, 뭐 연락하고 지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품으로 만난 거는 처음. 아 처음이야. 처음은 아니구나. 옛날에 밑송당무라는 작품에서 네. 네, 그 친구는 이제 공효진 씨랑 뭐 있는 역할이었고 저는 이제 특별 출연 한 번 출연 역할. 아 진짜. 네. 오랜만에 이렇게 붙어서 작품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케미가 좀 어떤가요? 아 근데 되게 좀 어색할 줄 알았어요. 동기니까. 게다가 부부 역할이니까. 그런지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만약 제가 연기를 연기자하고 배우였다면 네. 내 대학 동기를 만나서 부부 연기를 했다. 네. 뭐 약간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다행히 뭐 키스 신이라든가 배드 신이라든가 어려운 뭐 하기 어려운 신들이 없어 갖고. 네, 너무 생활 밀착형이라. 아, 예. 부부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아주 편하게 친구처럼 그렇죠.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부부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네, 부부끼리 흘려줘. 아, 그래요? 부부끼리는 그런 거 안, 그런 거 아니라 그딴 걸 안 합니다. 와 그러면 저기 우리 네. 최지원 역할을 나온 엄지원 씨는 네. 로맨스가 없습니까 무슨? 아 아하. 있구나 있네. 부럽네요. 부럽네요. 아, 부럽네요. 저는 있구나. 싱글이니까요. 아 그쵸. 얼마나 멋지겠어요. 있구나 네. 있어. 능력 있지 예쁘지. 그런데 남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아 중간에 생깁니다. 아, 한 남자입니까 삼각관계입니까? 아 여기까지. 아.
그렇습니다. 예. 어, 궁금하다, 궁금해. 약간 코믹이 많아요? 어때요? 뭐 그쪽으로 가는 코믹, 아니, 로맨스 드라마? 코믹이라고 뭐. 처음에는 약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생활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냥 저한테는 오픈, 오픈. 예.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정서가 좀 밝게 깔려 있고 좀 생활 밀착형 오피스물? 약간 짠하기도 하고 네. 뭐 뭔가 굉장히 공감대가 많은. 맞아 맞아. 딴 맛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 느낌. 어. 네. 현실.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하나씩 읽어볼까요? 라미란 씨도 뭐 하나 이혜민 씨 거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이혜민님, 저도 고혜라처럼 경력 단절 7년 만에 재입사해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 아, 10개월째인데 적응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제목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기대할게요. 야, 이혜민 씨 같은 분은 이제 엄청 공감하시면서 보겠네요. 현실판이잖아요. 현실판. 네. 이게 뭐 그 기간이 어떻든 간에 짧던 길던 간에 그런 기간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선물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상자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상자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뭐 그럴 것 같죠. 예예. 이혜미 씨께. 이거 아니죠? 뭐예요? 네 뭔가요? 똥꼬? 항문 클렌저와 티슈. 아 이거 좋아요. 예 이거 좋은 거예요. 아 그냥 빵 아닌 거죠? 빵 아닌 거죠. 다행입니다. 이혜미님 축하드려요. 똥꼬. 그 누구 똥꼬를 줄 건데요? 이거 주는 건 아니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사기입니다. 예, 예. 네. 저도 이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어, 저도 네. 뒤끝이 좋아요. 네, 네 깔끔합니다. 네. 아, 그러면 더 훨씬 수월하게 직장 생활 하실 수 있게. 김현지 씨 것도 우리 지원 씨가 읽어주세요. 네, 네 김현지님, 헉 경단녀 얘기라니 저 목요일날 면접 봐요. 응원해 주세요. 경단된 지 6년 차인데 아~ 떨려 죽겠어요. 아~ 아, 정말 맞아요. 너무 떨려. 진짜 이게 많다니까요. 현실에 많은 맞겠어요.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면서 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거 물어보고 싶네요. 네. 면접 볼 때가 더 떨릴까요? 이정재 씨랑 같이 입장하는 게 더 떨릴까요? 아. 이거는 와, 이건 사람들이 공감하기 힘든 이정재 씨 옆에 안 서보고 아, 그 어떤 아, 비교가 불가하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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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거 면접관이 이정재 씨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떨려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탈락. 탈락이야, 탈락. 김현지 씨도 하나 네. 주세요. 우리 지원 씨가. 네. 하나 뽑아 주세요. 면 네, 경단된 잘 보시라고 네. 제가 잘 한번 좋은 기운. 좋은 기운 팍팍. 네. 팍팍. 아, 김현지 씨. 면접 잘 되시길 바라면서 자 됐습니다.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입니다. 진짜 지우개요? 예. 네. 아 지우. 야 우리 지우개가 있었니? 우리 지우개 있었어요? 지우개. 예. 김현진님 6년의 경력 단절을 지우세요. 그래 안 좋은 기억은 다 지우세요. 아 좋습니다. 안 좋은 기억은 다 지우시고 네.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김성현 씨, 미란님은 실제로 경단을 겪어보셨나요? 드라마를 촬영하며 어떤 감정이 들으셨나요? 하면서 아주 김성현 씨가 진지한 질문을 해오셨네요. 네, 날카롭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한 2년 정도 쉬었죠. 근데 정말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아 제가 그때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 내가 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왜냐면 근 1년을 집에서 애하고만 지내는 맨날 그냥 뭐 수유하고 애 보고 그게 일상의 다가 되다 보니까 내가 다시 가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막상 하니까 또 되죠. 항상 배우죠 뭐. 그럼요. 그래서 그때 아이 낳고 처음 한 게 친절한 금자씨예요. 아~ 영화 데뷔를 했어요. 아~ 그래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콧바람을 쑥 들어가니까 아~ 너무 행복하고 네. 좋았어요. 요생크 네. 아~ 탈출이 따로 네, 날아갈 것 같았어요. 네. 애는 너무 예쁘지만 아~ 네. 그치. 네, 그래도 또 나오면 또 좋고 예. 야. 8298님 목소리도 우아한 엄지원님 늘 아름답고 착한 역만 하셨던 것 같은데 작은 아씨들에서 원상아 원장 역 네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그래, 웃어서 무서웠어요. 혹시 잔혹한 인턴에서도 그 잔혹한이라는 그 워딩이 붙어있는
이유가 아, 잔혹한이세요? 최지원에 붙어 있구나. 최지원에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러네, 여기 인턴이니까 잔혹한이 여기 붙네. 잔혹한 여기 인턴 이렇게. 뭐 조금 그래도 지원도 착하지 않았어? 아니 제가 저희들이 이제 몇 부를 봤거든요. 네. 저 시사를 네. 했는데 정말 좀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제가 현혹될 수밖에 없는 네. 사람을 위해 꼬시더라고요. 잠깐, 네, 아. 잠깐 동기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아, 좋은 곳으로 네. 성공으로 인도하기 그곳이 위해서. 좋은 곳인지. 네. 아 이게 이분은 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동욱 씨가 이정재가 면접관이면 내가 직원될 사항인가? 이거 괜찮네. 내가 직원들 사이가 하고 물어볼 것 같으면 아 그렇게 올리셨네요. 탈락된 그럼 바로 탈락. 예, 감사합니다 이동욱 씨. 예. 예, 잘 도착했어요. 예. 아니 근데 엄지원 씨 역할은 네. 악역이라든가 강한 카리스마나 뭐 이렇게 막 그 독한 연기라는 걸 잘 볼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 네 거의 많이 안 하셔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얼굴도 너무 선하시고 이러니까 워낙에 또 따뜻한 분이시고 네. 예. 근데 완전 연기 변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좀 저는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오히려 안 해도 오히려 제 생긴 게 좀 약간 완전 표독과는 아니어서 그렇죠. 연기를 조금 제 얼굴에 맞게 좀 악역을 좀 변신해서 했던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사이코처럼. 근데 부드러운 사이코 어떤 사이코지? 그렇지. 네, 부드러운 사이코. 악역도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네.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츄 컬투쇼. 스타츄 컬투쇼 특별 초대석 잔혹한 인턴의 라미란 엄지원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이제 악역에 대한 그 작은하신 연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네네. 부드러운 사이코 뭐 얘기를 하다가 네. 넘어가서 그런데 박지현 씨가 아 부드러운 사이코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네. 사이코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염산 파티로 그 염산 파티 하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했죠. 작은하시들에서 네 작은하시 그래서 작은하시 거기서 이 잔혹한 인턴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아니, 저희 네. 촬영할 때. 그때 작은 아씨들이 안 나오고 거의 같이 촬영을 하게 됐지. 같이 할 때였어. 그래서 네, 얘가 이렇게 찍었어요. 무서운 애인지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도움이 됐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역할 하는 데 있어서 찍고 나서 작은 아씨들을 보는데 점점 언니가 너무 무섭다며 무서워지는 너무 무섭다고 뭐 잔혹한 인턴은 정말 너무 리얼한 연기였구나. 그쪽은 메소드 거의 네, 두 개 같이 찍고 있어가지고 그때 좀 뭐 그래도 근데 약간 좀 힘드셨을 것 같아. 본인 성격이 아니니까 이게 뭔가 두 개를 동시에 꾸게 막 이런 악덕하고 이런 역할을 쭉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해 보니까 잔혹한 인터넷에서도 원상화가 약간 보였던 것 같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얼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때 네, 엄청났기 때문에 작은 아씨들 네. 방영 당시에요. 댓글에 엄지원 씨 실제로는 착해요라는 댓글이 달릴 댓글이, 정도로. 댓글이. 네. 그랬구나. 네. 역할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몰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도. 약간 캐릭터는 일상에도 영향을 좀 미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것 같긴 해요. 좀 날이 서 있다고나 할까? 그리고 좀 착한 역할 할 때는 좀 실없이 괜찮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힘들 것 같아. 맞아요. 조금 이렇게 녹아드는 게 있죠. 일상에도 좀 영향이 있긴 그렇죠, 아무래도. 있어요. 확실히. 네. 맞아 있으니까 그게. 맞아 있어요. 네. 네. 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뭐 다른 드라마 찍을 때 뭐 매니저가 뭐 스케줄 어떻게 되면 그래? 뭐 이럴 텐데. 괜찮아. 아무튼 하다가. 뭐라고? 이렇게 돼. 뭐? 정확하게 얘기해봐. 너무 역할이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라미란 씨 얘기 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죠. 너무 정주행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몇 번 라미란 씨 때문에 눈시울을 적셨어요. 네. 예, 나쁜 엄마. 아, 아. 지금도 그 너무 잘 봤다고 네. 지금 저희 라디오 게시판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본인한테는 찍으시면서도 그렇고 방송될 때도 그렇고 대본을 읽을 때부터도 정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배우가 이렇게 감정을 막 쏟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한 100% 쏟아낼 수 있는 역할이 만나기가 쉽진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설레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이 너무 좋았었잖아요. 아니 극 중에서 아들로 나왔던 그 이도현 씨가 아, 이도현 씨. 서로의 눈물 버튼이었다고 얘기를 네. 했어요. 예. 그냥 보고 있으면 눈물이 막 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첫 촬영을 하고 나서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만나는 씬이 있으면 이렇게 몰입을 딱 하잖아요. 네. 몰입을 하면. 괜히 눈물이 나는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울지 않아도 되는 신에서도 막 울고 그래가지고 저 다시 눈물 없이 다시 가봅시다 막 이러면서 촬영했던 거. 너무 눈물 흘려서 이제 NG가 나네요. 예. 예. 계속 엄마 엄마 했지만 실제로 누나거든요, 그죠? 그렇죠. 아니 어머님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아, 아니, 이도현 씨가 네. 나이가 어리구나. 네, 또 뭐 어머님이 또 일찍 결혼하셨을 아, 일찍,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이도현 씨가 더 몰입을 잘했을 수도 있는. 몇 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아, 네. 그럼 도현 씨 네. 그럼 지금도 엄마라고 부른다고? 네, 네. 오. 엄마라고 부르고, 근데 저는 거의 만나면 처음에 다 누나라고 하라고 해요. 그리고 네. 아니면 이제 여자 친구들 있으면 저 6살짜리한테도 언니라고 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정직한 후보 그 장유정 감독님 딸은 네네. 지금 이제 7살 됐나요? 8살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원할 때부터 네. 언니라고 해. 그러니까 모르고 언니라고. 저 TV에 나오면 언니 나오니까 언니. 언니다 언니. 언니. 네, 귀여워. 그냥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언니라고 해, 누나라고 해 이렇게 조금 그 거리감을 좁혀주고 싶어서 네. 네, 하는 거죠. 뭐 제가 누나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 돼지를 키우시는 네.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네. 너무 어울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느낌이 괜히 나는. 너무 미안했어요, 돼지들한테. 왜요, 왜요? 그거 촬영 돼지 농장 씬 같은 거 이제 촬영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냄새도 나고 축사니까 아무래도 네 겨울이어서 막 춥고 그랬는데 꼭 점심 저녁 먹을 때 제육볶음이나 막 이런 걸 먹었어요. 아 주변에 먹을 때가 그래서 또 죄책감이 좀 돼지를 키우면서 먹어야죠 어떻게 그러면 네. 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돼 현장에서 먹는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거든요. 아 이게 현장에서 떨어진 식당에서 먹는데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 5900님 네. 이거 뭐 하나 민경 씨가. 네 라미란 배우님 나쁜 엄마 촬영할 때 저희 처가 카페에 오셨어요. 배우분들이 잠시라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커피 드시라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배우님이 갑자기 저희 아기를 안고 카페를 막 돌면서 신비롭게 생겼다고 아기를 네. 신비롭게 생겼어 이러면서 안고 한참을 안아주시고 사인도 해주고 가셨어요. 너무 예쁘시고 친절하시고 드라마 대박나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기억나요. 정말 신비롭게 생긴 아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았는데 또 착 네.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이러면서 이렇게 한 바퀴. 이게 또 저 아기 키워보신 경험이 네. 있어요. 네. 아기만 보면 네. 그렇게 안고 싶어. 나도 그래. 아는 나도. 척하고 괜히 애들 울리고. 이 친구, 이분한테도 선물 하나 네. 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카페 목격담을 보내주신 5900님. 자, 돌려가지고 하나 뽑을게요. 자, 똥꼬와. 자. 신중히 뽑았습니다. 빰빰. 자, 빰빰. 제발, 나왔습니다. 제발 다른 거여라. 자, 나왔습니다. 뭐예요? 발표해주세요. 저는 왜 다 이런 것만 나와요? 뭔가요?
꼭지 가리개가 네. 나왔습니다. 니플 패치. 니플 패치. 니플 패치.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유니크한 것만 뽑아. 주로 이제 가리는 거. 여름에 네. 필요하죠. 네. 여름에 많이 필요하죠. 그럼요. 많이 네. 필요하죠. 많이. 자, 오사엘리니 엄재원 씨 미담. 예전 회사가 가양동에 있었는데 네. 가양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계셔서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예쁘시고 마음씨도 아주 착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짜 미담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아닌데 근데 한동안 또 하셨구나. 그런 것들 할 때 또 열심히 뭐든지 꽂히면 좀 하는 편이어서 야, 조용히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네. 미담이다, 미담이. 고마우신 분이니까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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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담 열심히, 네. 자, 저희 또 좋은 곳에서 만나요. 네. 자, 뽑아주십시오. 자, 오사일리님께 드리는 네. 엄지원 씨의 선물은요. 과연.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세트. 떡볶이 맛있잖아요. 아침 네, 떡볶이 세트. 저 떡볶이 네. 진짜 좋아해요. 예. 맛있게 드세요. 라면 아시는 꼭지 가리개. 아, 이것도 무슨 말이죠? 네, 3548님께서 네. 지원 누님이 말해준 대로 사타구니를 치기를 매일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우리 저희 그 라디오에 사연지 분명품에 나오는 네. 최재훈 씨는 겨치기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나오셔서 겸언니로 저희가 이제 명칭을 했어요. 겨치기 어머니.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타구니도 치시고 모금도 치시고. 네. 아, 혈액순환을 위해서? 네, 네, 네. 그걸 자주 치신대요, 관절을. 제가 부종이 정말 심한 체질이어서 네. 정말 잘 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림프 관리, 순환, 부종에 대해서 좀 되게 예민하게 잘 관리하는 편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야, 둘째가 생겼어요. 와. 사타구니 치기로 또 둘째까지 나왔어요. 직접 해야 되는구나 이거. 직접 시연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 장도연 씨가 하는 이런 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되게 쉬워. 시연해. 집에서 이걸 해야 되겠네요. 뚝뚝뚝 치면서 여기도 네. 치시고 샤워할 때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몸도 치시고 뒤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리듬을 타야 한다고 그러죠. 자, 무슨 소리를 그때 내셨는데 보니까. 어떤 리듬이요? 무슨 소리를 냈는데? 팡팡 아니었어요? 아, 팡팡. 팡. 아, 팡팡이다. 팡팡팡팡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해야 되네. 네. 아니요. 아니, 소리가 나요. 잘 때리면 이렇게 팡팡팡 시원한 소리가 나서. 그걸 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또 민경 씨는 또 너무 순환되시면 안 되니까. 이거 붓기거든요. 네. 네. 살이 아니에요. 붓기예요. 아, 붓기예요. 부종, 네. 부종을 내버려 두면 아, 그게 살이 된다. 네, 부종 내버려 두면 살이 맞아. 근데 민경이는 네. 네 스스로의 겨드랑이 너무 세게 칠 것 같아 갖고. 터지는 거 아니야? 아, 날아가던데. 와, 엄지원 씨 너튜브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에요. 엄튜브를 하고 있어요. 엄튜브를 네. 하고 계신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5분 만에 붓기 빼는 루틴을 하나 올리셨는 모양이네. 이건 진짜 잘 빠지고요. 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거 그 이 팡팡만큼 되게 효과적인 게 있는데 네, 뭐예요? 아니, 얼굴에 붓기가 빠지는 거? 얼굴 빠지는 거. 그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야, 배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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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울 것도 아니야. 이게 약간 배울 것도 아니야. 고무줄 같은 거, 네. 머리 묶는 고무줄 같은 거. 노란 고무줄 같은 거? 그거 두 바퀴 돌려서 귀 여기 귀에다가요? 귀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집어. 반 접어서 여기다 거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딱 걸어요. 네. 그냥 고무줄. 고무줄로? 아니 그냥 한 바퀴 고무줄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고무줄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 돼? 아니요, 이것도 돼. 한 바퀴 돌려서. 거기 있다. 귀걸이 있어 조심하셔야 돼. 자. 귀를 접어서 그걸 이제 감아. 여기 귀에다 딱 거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고무줄이 아니어서 안 되는데 딱 걸리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밀어넣니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만 놔두면 돼? 약간 홈쇼핑 같은 느낌인 거지. 진짜 이거 정말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동안 이렇게만 걸고 있으면 이제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싹 리프팅이 되면서 붓기가 싹 빠져요. 아, 진짜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게 뭐 때문인지 원리는 제가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해서 진짜 한 30분만 있으면 여기 붓기가 라인을 따라서 쫙 빠져서 이거 항상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딱 걸고 있으면 돼요. 진짜. 아침마다 하세요? 정말.
아니, 메이크업 할 때마다 촬영했을 때 아침마다 하진 않아요. 저도 해야 되겠다. 촬영할 때. 그러면 이게 5분 있다 빼야 되죠? 아니요, 아니요. 메이크업 하는 동안. 하는 동안에 한 뭐 30-40분 하잖아요. 그거 이제 메이크업 하는 동안 머리 말리고 하는 동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빼면 돼요. 샵에서도 이거 하면 맨날 이상한 거 또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사겠습니다. 아니. 노란 고무줄이 되는 거죠. 아니요, 저는 사실 노란 고무줄로 안 하고 그 아기들 여자 아기들 머리 묶는 고무줄은 네. 조금 더 작아요. 아 맞아요. 그 우리 링보다 더 작아요. 네. 그러면 더 리프팅이 되겠네. 링을 그냥 하나 그냥 여기 딱 끼면 돼요. 그게 딱 맞아요. 그 여자 아기들. 아니면 노란 고무줄만 한 두 번 정도 감아서 이렇게 네, 하면 되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건 어디서 알게 할까? 됐어요? 어? 갑자기 이걸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걸요? 제가 이제 붓기 빼는 거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저거 하다가 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감아보고 저기도 감아보다가 그냥 이렇게 이게 진짜 효과 있어요. 왜냐면 정말 여기 라인이 올라가고 이제 막 턱 라인이 생겨 이렇게. 네,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머리 여기 긴 머리 할 때 여기를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뒤 이렇게 당겨서 묶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 좀 리프팅 됐지. 이걸 이렇게 잡아서 여기 묶어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를 풀어요. 느낌이네. 그러면 갸름해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머리 풀 때 가끔 이렇게 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오늘 너무 처져 보이면. 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네. 같아요. 나 좀 리프팅 됐지. 쫙 당겨주는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짝 묶으면 돼요. 좋은 템이에요 이거. 너무 또 세게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주의. 이렇게 노하우가 필요한데 요만큼 딱 잡아서 중요할 때 이렇게 딱 묶고. 야 이거는 좋은 팁인데 이거 완전 네. 좋은 팁이에요. 아니 지금 네, 8298님께서 네. 엄지원님 비법대로 했는데도 안 빠지게 되면 이건 붓기가 아닌 거죠. 살인 거죠? 살인 거죠. 아 붓기라는 게 평생 붓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게 빠지면 붓기라는 단어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평생 꾸준히 싸워야 돼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붓기와 지금 전쟁을 네. 벌이고 있는 진심인 거죠. 엄지원 진심이에요. 네. 네. 혹시 붓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엄지원 씨 그 네. 유튜브 채널 부종. 부종. 엄튜브. 부종. 엄튜브나 네. 예, 인스타그램 쪽으로 DM을 좀 보내보세요. 네. 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할 겁니다. 귀 접는 거랑 머리 이렇게 머리 그거 쫙 묶는 거 그거 할 겁니다. 그거 네. 진짜 네. 막 골대니 하는데 여기 귀 묶여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안 들려. 사람들 얘기했는데 거기 쪽으로 안 들려. 막. 아 이혜성 씨 네. 방송에서 김숙 씨가 실버타운 건립해서 송은이 이영자 라미란 씨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는데 송은이 김숙 이영자는 이해가 되는데 가정이 있는 라미란 언니를 왜 거기다 키워놓은 걸까요? 아 숙이는 제가 가정이 있다는 걸 잊어먹어요 가끔. 그래서 기분이 그럴 거야. 뭐 밤에 뭐 영화 보러 가자 뭐 하자 이러면서 너 가정이 있지. 내가 있었지. 맞아요. 워낙 친하시니까. 네. 제가 어저께도 저 동상이 뭐 무슨 스튜디오 스페셜 MC 때문에 촬영을 해서 김숙 씨를 만났는데 네네. 장박을 캠핑 많이 하면 거기도 자주 가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거기 유튜브도 봤었거든요. 네. 자주 가세요 캠핑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제 쉬는 시간에는 조금 나가려고 하는 편인데 좀 많이 못 나갔죠 작년에. 촬영이 많아서 막 겹쳐서 막 하고 막 하니까. 아 라미란 씨 텐트에는 TV부터 쇼파까지 다 있대요. 맞아요? 네 TV와 쇼파는 하나죠 하나. 한 몸이죠 한 몸. 와 쇼파까지. 텐트가 엄청 큰가 봐요 그러면. 아니 그냥 조금만 한데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와. 나중에 거들 때도 다 이삿짐 창 하나 와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거 다 접히는 거고 에어 쇼파고 이래요. 아. TV도. 되게 작게 접힙니다. 아. 어떤 분이 저 쇼파를 어떻게 옮기셨을까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바람으로. 네, 바람으로 하는 거구나. 에어구나. 예능 섭외가 이 캠핑 관련된 그런 여행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시고 또 새로 들어가신 네네.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아, 네. 뭐 텐트 밖은 유럽. 네. 어, 네. 너무 가고 싶어. 갈 예정인데. 어, 좋겠다. 난 배우들이 이런 게 부러워. 나도. 작품 또 우리 몇 개 하시다가 또 쉬는 시간에 또 예능 하면서 여행 가고 돈도 벌고 여행하고. 너무 부러워. 엄지원 씨 좀 데리고 가지 그랬어요. 저는 배우라고 이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안 들어오던데. 배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근데.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때 미란 언니 따라서 후원 끝나고 한번 같이 캠핑 같이 캠핑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그때 비가 왔는데 네.
텐트에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 비가 와서 이게 뭐 젖거나 예민하구나. 쓸려 나갈까 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 괜찮아 그냥 자도 돼. 이거 걱정이 좀 뽀송뽀송해. 언니 이거 이랬는데. 텐트 침몰되는 거 아니야? 비가 좀 많이 왔었구나. 네, 네. 근데 막 고추 따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지? 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부럽다. 엄지원 씨와 네. 같이 여행을 가보는 거는 어떨까 하면서 라미란 씨가 파워 J라고 하셨네요. 오, J구나. 저 J 없어요. P예요? 네. 오, P래요? 즉흥적인데 그러면? 네. 그러면 좀 약간 계획해야 여행 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계획을 좀 안 하고 계획을 해서 가더라도 그냥 어떤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되죠. 네. 오, 그렇게. 네. 좀 즉흥적인 것 같아요. 아, 즉흥적이고 아, 네. 엄지원 씨는 J예요? 저는 슈퍼 P. 아, 아 진짜요? 아, 완전 P. 아 진짜? 완전 P예요? A인 것 같은데. A가 1도 없는 P. 오. 어, 그러면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F나 저 T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슈퍼 F. 감성적인 거. 네. 남이란. 저는 T발. 아. T발 씨야. T입니다. T. 야, T구나. 오, 오, 배우분들은 거의 다 F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연기의 연기를 하셨던가. F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되게 조금 감성적이고.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더 섬세한 부분들이 있는 거. F들이 많긴 하죠. 민경 씨도 F죠? 저는 극 F. 예. 네. 저도 F가 강하고요. 네. 예. 김현미 씨. 네. 어, 라미란 씨, 저의 사촌 시누이인 한미정 아가씨의 아. 고등학교 친구라고 들었어요. 오. 괜히 제가 아는 사람 같네요. 반가워요. 잔혹한 인턴 꼭 볼게요. 대박 나세요. 근데 우리 그 이 한희정 친구가 네. 전에 나왔을 때 네. 문자를 보낸 적이 한미정 씨가 직접 네. 보냈어요. 문자. 아, 그래서 나도 기억이 나네. 자주 들으시네요 이 가족이. 오늘은 신우이가 보내고 네. 한미정 씨가 보내고. 우와. 어, 나오실 때마다 희정아 잘 지내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아니, 이 친구가 정말 어떻게 보면 F인 것 같아요. 아. 되게 좀 잘 챙기고 그랬던 잘 들어주고 배려 있는 네. 그런 스타일. 그렇구나. 친했던 친구인가 보면. 네. 예, 예. 자 이거 엄지원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네. 본인이 직접? 3452 아, 엄지원 배우님 2011년 영화 박수무당 때 박수 건달 박수 건달이에요. 네, 네. 건달이에요. 건달입니다. 무당 아니에요. 박신현 선배님이 건달이었다가 박수 무당이 돼서 박수 건달 네 박수 건달 때 런닝맨 출연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 네 기억납니다. 헬스장 촬영하셨는데 제가 그 헬스장 사장이었습니다. 아~ 하하 씨한테 소리 지르실 때 정말 반했어요. 소리 지를 때 반했대. 아, 이런 거에 반하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우신데 털털하신 모습에 그때부터 아~ 팬이요. 아 이런 거에 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 의외로 그런 방력 고상하고 도도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 반전이잖아 이분들이 아~ 엄지원 씨 되게 털털하죠. 아~ 네. 네, 그 또 하하 씨는 이때 제가 요 좀 전해쯤에 네. 설해마을에 살았었는데 네. 하하 씨도 싱글일 때 네. 그래서 동네에서 자주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하 씨 친하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소리를 질렀나 보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 이렇게 된 아. 거죠. 뭐. 원래대로 그냥 친하게 네. 지내니까 그걸 어. 그대로 나왔구나. 야 시간이 금방 갔네요. 광고 들어야 되겠어요. 네. 광고요. Here we go. 이 붓기 빠지는 네. 거에 대해서 진심, 귀를 진심. 귀를 접는 거에 대해서 좀 계속 해보고 있는데 진심이야 진심. 예. 부정과의 싸움. 오. 부정과의 전쟁. 네. 드라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주인공은 내가 해야지. 어, 내가 전쟁을 하니까. 응. 네. 붓기와의 전쟁. 어. 근데 그 부하 있는 사람이 해야 전쟁.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언니 갈래?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이 네. 주인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맞아. 이거 네. 하고 나면 너로 변하는 거야. 아 좋았어. 좋았어. 10년 뒤에 그걸로 만나. 자 잔혹한 인턴 8월 11일에 OTT에 공개됩니다. 네. 예. 저 티뺑 거기서. 티뺑에서 네. 예. 예. 만나시는. 관심. 마지막으로 좀 인사 좀 해주시고 네.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잔혹한 인턴 저희는 이제 좀 몇 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어허. 요즘엔 좀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을 딱 좋은 드라마인 것 같고 어 진짜 재밌는 공감 가는 에피소드들 많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8월 11일 티땡에서 공개됩니다.
띵띵. 간결하게 확실하게. 예, 네. 라미란 씨, 엄지연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꼭 다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